시편 3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을 질서 있게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나와 1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겸손함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에 사로잡혀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있는 허망한 욕심들을 보혈의 은혜로 씻겨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허망한 것들을 쫓던 마음의 껍질을 벗겨지고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어둠과 고난의 고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결회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않도록 단결하게 하시고 모든 분열의 영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열 사람을 찾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울음이 가득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는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요 응답의 손이요 기적의 손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혼란스러운 외교적 상황에 현명하게 판단해낼 지혜를 주시고 풀려지지 않는 경제의 어려움과 복잡한 국제사회 속에서의 민족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경륜과 국민들의 요구와 생각이 무엇인지를 바로하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산월이 막혀진 휴전선의 높은 장벽을 주님의 권능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북한 땅 전역이 복음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화와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전쟁의 연습과 미사일을 쏘아대며 기회를 노리는 북한의 악한 무리들의 도발이 멈춰지게 하시고 모든 전쟁의 무의미한 소문들을 주님이 불담이 되어 막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모든 한국교회 가운데 큰 부흥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며 믿음의 성벽을 새롭게 재건하는 니에미아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6년 전 이를 위해 우리 광림재단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건강하게 성장하여 한국교회의 올바른 모범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과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말씀의 재단, 뜨거운 기도로 불타오르는 성령의 재단이 되어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마중물로 허락하신 사회봉사관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세우신 모든 기관들과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사 주께서 세워주신 속장과 임원들 저마다의 사명을 깨닫고 은사를 통해 전도와 선교회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20만 전도 5천 속회 1천 선교회의 핏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영적 세임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사랑부, 청년선교구, 청장년부의 다음 세대들이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건강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들의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하며 모든 세대가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신앙의 명문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하나님의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방황하고 있는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옵시고 어둠과 불안에 가득한 이 시대 청년들이 예수 생명의 거룩한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몽골 선교센터가 이번 주 봉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림재단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건축 중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해외 선교센터와 광림 수도원 대성전 리모델링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기도의 영성을 이어가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종으로 세워주신 감독님, 모세와 같은 쇠하지 않는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감독님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불붙은 말씀이 증거되어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영적 세임을 얻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만의 광림의 재단을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적 리더십과 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강한 담대함과 비전으로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는 선교의 모든 비전들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선명한 복음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실천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한 새 차원의 은혜를 부어주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도약하고 비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사울에게 들린 악신을 떠나게 했던 수금 타는 다윗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보이지 않게 예배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이들과 정성된 마음으로 주의 제단을 장식한 원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모든 해외 선교지에 드리는 모든 예배도 본당과 동일한 영감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병상에 누워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자리에도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사를 보면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문명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인간은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찾아 나섰고 지금도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주거 환경, 먹거리를 찾는가 하면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라고 하면 새로운 학문의 세계를 찾습니다. 끊임없이 없는 탐구로 인하여 찾아짐은 그때에는 기쁨과 환희를 줄줄 모르지만 여전히 만족함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옆 나라에서 우주굴기라고 해서 지구로 만족하지 않고 우죽죽 새로운 행성과 새로운 우주의 세계를 찾아 나섰다는 것을 뉴스로 들었습니다. 새로운 별의 세계, 화성이란 새로운 세계, 그 밖의 우주의 새로운 세계, 도대체 인간이 살 수 있는 별이 어디 있을까? 끊임없이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인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끝없는 정복욕 때문일 겁니다. 사람에게는 미지의 세계나 가보지 않은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저들의 생각에 하늘에 무엇이 있을까? 정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면서 인간의 능력을 하늘을 점령하고도 남는다는 힘을 가시기 위해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끝없이 저 미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정복욕 때문일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지구가 살기가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그러기에 지구 아닌 다른 세계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지구 아닌 다른 세계,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는 것, 지구 외에 다른 행성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기가 그만큼 지구가 살기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대형 것에 대한 욕구를 부추깁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예전만 해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손안의 핸드폰입니다. 예전에 성경책 잘 갖고 다녔었는데 요즘에 성경책 안 갖고 다니지요? 핸드폰에 웹 다운받아서 외부로 다 봅니다. 그래서 산성 부를 때면 주머니에 다 손 집어넣지요. 그래서 꺼내는 게 다 스마트폰입니다. 웬만하면 성경책 쓴 거 가져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얼굴 얼마나 뽀샵합니까? 아닌데 실물 보면 얼마나 우리가 실망합니까? 다 손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지요. 제 친구 목사가 한번 만나서 이 얘기하는데 친구 목사가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핸드폰 그 그림이 아주 예수님이 나오고 푸른 초장에 그 목 저 양들이 그 있는 장면에 사진을 이렇게 사진의 겉풋으로 잡았고 보여줍니다. 근데 좀 있다가 전화가 오는데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라고 하는 그 가사의 내용이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전화를 한참 하다가 끊고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친구 목사,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런 것을 통화령으로 쓰냐 그랬더니 뭐 어때서? 몰라? 무슨 얘긴데? 그랬더니 시편 23편이야. 잘 모르는 것 같아 이쪽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푸른 같은 집을 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유사하지요? 그거 틀어놓고 시편 23편이라고 얘기입니다. 웃는 얘기겠지요. 그만큼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새로운 창조인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해 아래 새 곳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과 갈구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만들어졌던 것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새로움에 대한 갈망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새로움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 내가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일들 경험되어지고 만남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새로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430년의 긴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모세 인도하여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요 이적이 아닙니다.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게는 분명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자유적 성격입니다. 자유입니다. 억압과 고통, 노예 생활로부터의 단절이요 홍해를 건너므로써의 자유와 해방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건너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기에는 승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과 싸우지 않고 애굽을 물리치고 애굽의 나라는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구원에 되는 이런 과정 속에 승리하는 승리적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승리는 자유고 자유가 승리입니다. 승자에게만은 자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걷는 그 자체가 이적이고 기적입니다. 온전한 기적입니다. 기적 아니고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고는 생명할 수도 없고 생각해 볼 수 없는 일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적극적인 개입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계시하신, 개입하신 사건이요 계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창조적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단순히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사건이요 승리를 상징하는 사건이요 더 나아가 창조의 사건이요 더 나아가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출애굽한다는 것,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노예로 태어나 노예 속에 죽어질 없어질 인생인들입니다. 어린 쪄면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전설 또는 전승을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이렇게 가정에서와 그 밖의 장소에서 말했을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는 꿈같은 이야기고 더 나아가 자유와 해방은 저들에게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저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어떤 해방운동을 했다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기사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진노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애굽으로 물리쳐 승리케 하시며 더 나아가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저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새로움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떠신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의 증인 아니십니까? 아직도 옛날의 생각과 예수 믿기 전에 예전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옛날의 모습과 옛날의 삶으로 계속 점철되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떤 더 새로움을 요구하십니까?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삶,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의 삶. 그런데 오늘 전 호세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움의 역사, 새로움의 능력들을 경험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로움을 위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새로움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삶, 그 새로움의 능력을 경험하고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닥치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것을 이기고 넘어서서 하나님이시는 능력과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비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도전과 더불어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겁니다. 그냥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따라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분노한 애굽의 백성들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젠 죽었구나. 애굽의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꺼내어 죽게 하느냐,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중요한 잊어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박박한 바로의 마음을 녹이셔서 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바로를 향한 열 가지의 재앙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약속도 잊어버린 겁니다. 눈앞에 홍해가 닥치고 뒤에 분노한 애굽의 군사가 쫓아온다는 그 현실의 모습만 바라보며 입에서 불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적어도 네 가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잠잠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잠잠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뭘 잠잠이에요? 하나는 뭐냐? 말 조심하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과 증오, 시기와 질투, 시비와 비판을 멈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오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 가운데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시기와 저 증오와 원망과 불평의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저 압제자들이 위하여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편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압제자들의 고난과 박해 가운데 아글아글로 감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시련 앞에서 조용히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더 나아가 62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더 깊은 곳에서 더 심연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의 얘기 버려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에게서 소망이 나는도다. 말, 여러분 말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죠. 셋째여가 우리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더 나아가 욕심과 정욕을 제어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이 욕심과 끝도 없는 이 정욕, 이거 가라앉혀야 됩니다. 여러분 요가나 묵상이나
동 안에 거한다고 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적인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만이지 지나고 나면 또다시 우리에게 불쑥불쑥 솟아오른 우리의 이 욕심과의 정욕적인 것들, 바울은 이미 알았기에 그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내 정과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었느니라. 예수가 부활하실 때에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느냐. 그러나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하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정과 욕심과 욕망이 제어됩니다. 아니 사라졌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내 인간의 욕심과 이 정욕적인 것이 가라앉습니다. 제어됩니다. 통제됩니다. 새로운 존재로. 더 나아가 잠잠하라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위는 과거에 대하여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생각과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후회하는 일, 억울했던 마음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발목 잡는 게 뭘까요? 내 과거의 일들 아닙니까? 과거의 창피했던 일들, 과거의 얼굴 화끈거리게 했던 것들,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들. 내가 목사이면서, 내가 장로이면서, 내가 집사이면서, 내가 평신도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다 사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일들, 화끈거린 일들. 과거는 그랬는데 여러분 왜 과거를 자꾸만 유추하고 과거에 지향적일까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부탁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되신 우리 권사님들 절대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미래가 더 밝지 않습니까? 과거에 좋으셨습니까? 과거에 다 어려우셨잖아요. 그러면서도 과거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안 그래요? 좋아요. 더 나아가 잠잠하라는 얘기는 미래에 대하여 근심과 두려움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불확실성, 이 시대가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제대로 돌아가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미래에 대하여 근심과 걱정 내려놓습니다. 미래를 하나님의 장중에 맡겨버리십시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이고 저 염세적이고 비판적인 얘기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소망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안소니 디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일본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나이 많은 수도사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제가 어디 가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많은 명상도 하고 고행도 하고 수도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디 가면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듣는 이 노사도가, 노스승이 젊은 사도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옆에 계시는구나. 화들짝 놀라서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 계신다는 겁니까? 제 눈에 남은이 보이는데요. 왜 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 노사도가 뜬금없이 이 젊은 사도에게 술 취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의 제 집을 못 찾고 헤매이며 사람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이유를 아는가? 글쎄요, 술 취해서요. 그러자 이 노사도 스승이 말을 이어갑니다. 무엇이 너를 취하게 만들었는지를 알아내어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취해 있지 아니하여야 하느니라. 취한 것으로 깨어야 하느니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느니라. 우리를 혼동케 하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게 뭘까요?
거기서부터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혼미케 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혼동케 하는 것으로부터 깨어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한 내 마음을 취해 혼동케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 이 삶 속에는 장애물이 막혔다 할지라도, 홍해가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바보스럽다 할 정도로 우직하게 우리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될 때에 새로움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곳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는, 좋은 곳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일 겁니다. 오직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철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은 홍해를 건너고 아니 건너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일이고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열 가지의 재앙도, 기나긴 애굽의 종살이를 자유케 하신 것도, 홍해가 갈라져 들어가는 것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믿는 믿음에 대한 순종이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홍해가 가로만졌습니다.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치게 될 때에 갈라집니다.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건너가는 역사는 어떤 걸까요?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구름구름 일으켜서 불기둥을 위해서 몰아가신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믿으며 내 발걸음을 그 홍해에 내딛게 될 때에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건너가는 거예요. 엄청난 순종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한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적은 순종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흔히들 순종하면 굴욕적이고 맹목적이고 아무 능력이 없고 뭐 이런 분들이 순종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순종은 그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은 나를 순종케 하는 자에게 내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뭐예요? 내 책임을 하나님께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뭐예요? 자유하는. 순종할 때에 굴욕적이고 굴종이고 부자유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들에게 순종을 요구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순종의 걸음인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고 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뜻을 한다면 사랑에 계시지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처지를 알고 상대방의 모든 형편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고 그의 약점과 미의 미숙한 점과 다 이해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온한 직행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창세기 1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저들이 저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전쟁을 보면 저들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힘든 일이 났고 어려움 달지면 왜 차단의 길을 막아버리는지 좀 퇴로를 열어주셔야만이 무슨 돌아와서 뒤로 돌아가서 삼보 후퇴에서 일보전 뭐 이런 얘기 할 터인데 막아버리는 게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돌아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테러를 막아버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이 테러를 통하여 돌아가기만 하면 저들이 안주할까 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 가나안의 역사가,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으로 인류의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 되는 삶 놓쳐질까 봐
그래서 홍해를 열었다가요, 열었으면 한번 계속 열어두시지 닫으신 거예요. 왜요? 돌아가지 못하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의 퇴로를 막아버리신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면 갈 것이고 오라면 올 것이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새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은 왜요? 새로움을 창조하는 거예요. 나만이 그랬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에 새로움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저 어린 소자 두 하나가 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새로움의 역사, 저 가나의 혼인잔치에 저 물두덩이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새로움의 역사를 대단한 거 아닙니다. 순종의 첫 걸음이 있었을 때에 거기에 새로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새로움의 역사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같이 걷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거기에 이전에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역사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저 애굽을 저 홍해를 걷는 후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요.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 찬송의 노래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바닷속에 던지셨도다.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감사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이 노래는 자유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뭘까요? 이렇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며 감사의 찬송을 외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뭘까요? 여기에 14장 31절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다 믿게 된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를 믿게 됐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한 것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듀크 대학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인 존 웨스트 호프 교수가 쓴 책 가운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책을 보면 신앙의 단계가 세 단계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귀속적 신앙이에요. 이 신앙의 단계는 어렸을 때에 독립적으로 믿음을 가지지 못할 시기에 말을 배울 때 하나님을 배우고 기도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읽는 법을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 귀속된 신앙. 이거 다 처음에 갖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단계 너무 좀 나은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탐구의 신앙입니다. 굴곡이 심합니다.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독립을 위해 방황하는 단계입니다. 경험도 많이 하게 됩니다. 회의도 갖게 되고요.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이런 반복적인 사이클 가운데 점차로 신앙이 자라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성숙한 단계입니다. 피상적으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귀속적인 신앙 단계를 거치고 탐구적 신앙의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성숙한 신앙의 단계답니다.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나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이적과 기적 속에 나의 삶에 녹아져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고백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곧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고백입니다. 2007년 9월 18일 날 미국 카네기홀의 카네기 멜론 대학 강당에 46살의 젊은 교수인 랜디 포시 박사가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의 제목은 당신의 어릴 적 꿈 진짜 이루기란 제목을 가지고 강의하는데 무려 400명의 학생과 교수가 그 강의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랜디 포시 박사가 강연할 때에 이 포시 박사의 상태가 어땠느냐?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사망 선고받은 교수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강연의 제목을 Last Lecture, 마지막 강연이라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의 강연은 동영상으로 전 세계에 전송되어 무려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유튜브와 그 밖의 동영상을 통해서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에 오프라 윈프리가 그 강연을 듣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정말 췌장암 말기에 걸린 사람 맞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그 강연이 어떻게 그렇게 생동감이 넘치고 소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 랜디 포시가 얘기하길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엄마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세 자녀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들에게 소망을 주고 저들의 꿈을 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몇 가지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는 인생 사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1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감사에 고백하는 것,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지요? 아니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계시는지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시고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홍해와 같은 그 어떤 것도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송하하며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 우리 안에도 풍성한 마지막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망각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삶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내 삶에 홍해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의지하여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